셰익스피어가 존경한 사람. 셰익스피어는 많은 명언을 남기고 여러 사람 중에서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 셰익스피어가 가장 존경한 사람은 바로 친구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셰익스피어가 오랜만에 친구 집을 방문했는데 미리 연락을 주지 못해 친구가 집에 없었어요. 집에 있던 하인이 곧 오실 거라며 집 안으로 안내를 했고 기다리던 셰익스피어를 위해 하인은 따뜻한 홍차와 가볍게 읽을 만한 책을 쟁반에 담아왔습니다. 책까지 담아다 준 하인의 배려에 셰익스피어는 감동했고 하인은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친구가 돌아오지 않자 셰익스피어는 차나 한잔더 마시러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그는 눈앞의 광경에 매우 놀랐습니다.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그 하인은 양탄자 밑을 청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고 있지도 않는데 묵묵히 청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이 무대에 오르고 책도 많이 팔리면서 유명해지자 사람들이 성공의 비결은 뭔가요? 혹시 영향받은 사람은?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누가 보지 않아도 변함없이 묵묵히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을 저는 존경합니다. 저희 성공 비결이기도 하고요. 라고 했답니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들을 주변에서 찾아보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가요? 오늘은 나를 생각해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봐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생각이었습니다.